아빠 지금 어제 일하러 안돼 심부름 가서 심부름. 아빠 일하는 데 가서 구경 좀 할래? 야.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아빠가 생활하는 배 안은 어떤 모습일까? 이 안에서 아빠가 생활하고 그래. 여기 있어. 사진으로도 본 적 없었던 아빠의 숙소. 우리 팀은 내 저거 봉우마. 건인 사이 내 저거 지금 봉우 성냐. 봉. 봉. 작은 침대가 빽빽하게 붙어 있는 숙소. 짐도 제대로 풀어놓을 수 없는 공간 때문에 아빠의 흔적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아의 방구 보이나? 알아이. 아빠의 생년월일이 적힌 한국어 사전을 보고 찾아낸 침대. 이 작은 공간이 바로 아빠가 지친 몸을 누이고 매일 가족을 그리워하던 곳이었습니다. 아빠는 매일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좁고 어두운 이곳에서 생활했을 아빠를 생각하니 가족의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아빠가 온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서둘러 선장실로 숨는 가족. 얘들아, 저 여기 조금 씻고 있으면은 아빠 조금 있으면 올 거거든. 그러면 아빠 나 좀 만나자. 잠시 후 아빠가 배로 돌아왔습니다. 아 지금 엔진은 고장 났어요. 우리 가지요. 우리 전원 가지. 불러요. 가족이 배 안에 있다는 건 까맣게 모른 채 또다시 일을 시작하는 아빠. 해줄게. 아빠 일하는 모습 어제.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전송했는데요. 아빠를 만날 생각에 들떠있던 아이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요 호수로 요거 밑을 빼가지고 한쪽을 제시해. 아빠는 언제나 힘이 세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슈퍼맨이었지만 혼자 어려운 일을 견디고 참아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건타의 보리람 유커람 중보 건 một người tuyệt vời con muốn gặp cô con thật là nhanh. 아이들이 아빠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동안 배에서는 점심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을지 궁금하네요. 형님 와이프 보고 싶나? 네. 그 뭐가 이뻐요? 많이 보고 싶어. 네. 이 가족들 언제가 제일 많이 보고 싶대? 제일 적고요. 아빠는 가족들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웃음이 나는가 봅니다. Bây giờ bố đang làm việc phải không? 갑자기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라는 아빠. Con nhớ bố nhiều lắm. Bố đi đánh bắt cá mệt phải không? Bố đi kia. Bắt được nhiều cá tuy vui nhưng mà nguy hiểm thì ra mình bố đừng làm công việc nguy hiểm nhé. Con lo lắng nhiều lắm. Lúc bị sẽ bất thành. 그래요, 아빠.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고 당신을 가장 걱정하는 가족이 여기에 와 있답니다. 아빠 사랑해요. 이게 안 됐어요? 지난 4년 동안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가족. 아빠 사랑해요. 사랑하는 아이들과 아내가 바로 저 문 안에 있답니다.
드디어 4년 만에 서로를 마주한 가족. 아직 얼마나 안기고 싶었던 아빠의 품일까요? 얼마나 응석을 부리고 싶었던 아빠였을까요? 아빠가 거친 바다를 견딜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이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다 먹어라. 지금 우리 가족은 모여서 눈은 좋아요. 많이 좋아요. 아주 눈은 못 와. 지켜보는 선장님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옛날에 나도 그런 처지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 그런 게 떠오르고 생각이 나서 좀 그런데 그래서 쟤네 가슴 그래서 그랬지. 모두 한 마음으로 가족을 반겨주는 선원들. 우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배를 타면서 가족을 위해 고향을 떠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이겠죠. 아드님, 오늘은 가족들 오고 했으니까 일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족들 데리고 저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데 가서 쉬고 그래. 네, 감사합니다. 다시 출항하기까지 가족에게 주어진 시간은 3일. 엔진 수리하는 시간이 하루 더 필요해서 다행히 소중한 하루를 얻었습니다. 아빠가 가족을 제일 먼저 데려간 곳은 통영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케이블카. 아름다운 한국의 바다와 섬들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입니다. 한려 수도를 둘러싼 섬들이 한 폭의 풍경이 되는 드넓은 바다. 매일 아빠가 가족을 생각하며 지내는 바다를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영, 가지세요. 뭐? 오늘 함께했던 이 순간을 가슴에 담고 아빠와 떨어져 지내야 할 남은 시간들을 잘 지내기를 바랄게. 와, 이번에는 신나는 돌고래 쇼를 보러 갔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정말 오랜만일 것 같네요. 와, 이번엔 호티티가 직접 도전해보려고. 고소이 고소이 좋아하나요? 카메라 보면서 예쁘게 김치. 안녕. 오늘 그 가는 제통 con thấy rất là vui. Nói chung hôm nay được gia đình vừa đi thăm cái cảnh này thì nói chung rất là hạnh phúc mà nói chung là rất là vui. 3일이라는 시간이 짧아서 아쉽지만 이 순간을 기억하며 남은 시간 다시 힘을 내자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 저녁. 아빠가 오랜만에 요리 솜씨를 발휘합니다. 메뉴는 멸치와 굴을 넣어서 베트남식으로 만든 요리. 와, 호등민 씨 요리 솜씨가
꽤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집에 있을 때 요리 좀 해본 솜씨 같은데 맛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얘들아, 아빠 요리 실력 몇 점이니? 아이들에겐 언제나 넘버원 아빠네요. 낭왕. 아빠 수염 뽑는 게 그렇게 재밌어? 호등민 씨, 베트남 돌아갈 때 수염 잔뜩 기르고 가야겠어요? Việt Nam bộ không cần phải lo đâu. Con sẽ chăm ngoan và học giỏi, nghe lời ông ba, bố mẹ. Rồi, bộ tin tưởng con nè. 그래요.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떨어지지 말고 함께 지내길 바랄게요. 동호항에서 배가 다시 출항하는 날. 아빠가 바다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재밌게 놀았어? 이제 아빠 배 떠나야 되는데 아빠 돈 많이 버려가지고 이제 아빠 갈 때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어, 어? 어머니! 울지 않기로 아빠와 약속했습니다. 뭐 우리 배는 빨리 거의. 아, 타고 있을게나. 지금 우리 배는 건 많이 건 배는 여기 하마니 잘못 하고 왔네. 아이들에게 울지 말라 해놓고 아빠가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선원들은 이런 아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뱃일을 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합니다. 아빠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너무 짧았던 시간이 아쉬울 뿐이죠. 정말 상당히 시간이 không được dài quá ngắn đi tình cảm tự nhiên cảm thấy nó cái tình cảm thấy nó tụt bỏ quả mức tụt đổ ấy. Không được giá như kiểu thêm thời gian thì tốt biết mấy. 아쉬움에 서로를 놓지 못하는 아빠와 가족. 그렇습니다. 이제 배 출항하러 와봐라. 빨리 오이다. 바이바이. 가족과 함께했던 3일간의 꿈 같았던 시간을 가슴에 품고 바다로 향해 나가는 아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웃으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빠가 보이지 않자 무작정 달리기 시작하는 호티투이.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슬퍼하지 말아요. 아빠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약속한 대로 건강하게 멋진 모습으로 곧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일 해면 돈 조금
่ะธรรมดาก็คุยด้วยแต่บางครั้งบางวันถ้าทำงานมาเหนื่อย